네, 안녕하세요. 해피아이 토크 기막과 병원. 저는 쫑쌤. 저는 쭈쌤. 김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이 요즘에 오시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인공눈을 많이 쓰면 오히려 안 좋다던데, 건조증이 네. 심해진다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보통 인공눈을 수시로 넣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선생님 수시로라고 하면 몇 번이라는 것 같아요? 전 예전에 기억나는 게 8번이 맥시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8번인데 저도 진짜 뻑뻑할 때 써보면 사실 8번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또 일회용을 많이 쓰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하루에 하나는 너무 적죠. 아, 그래요? 저는 네. 하나 따면 원래는 일회용 안약이 쓰고 버리게 돼 있죠. 두세 방울 버리고 오염될 수 있으니까 따면서. 아, 버려야 돼요? 원래 일회용 안약은 따서 네. 홍생제도 그래 두세 방울 버리고. 아니, 농내장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버려도 안 버려도 돼요. 안 버려도 돼요. 그래요? 저는 저기 왜 항생제 일회용도 그렇게 주사실에서 넣어주던데요? 그거는 그래요? 양이 많으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 요새 양이 우리나라에서 보험 정책상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0.8mm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새는 0.3mm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버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요새는 한 번 쓰면 이제 리캡이 안 되게 나오는데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꽂아서 네, 쓰시죠. 그렇게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넣고 이제 한 번은 버리시는 게 맞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환자분 수시로 넣으라고 했는데 몇 번 넣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번 안쪽이죠. 네. 보통 네 번 한 두 번 세 번 넣고 수시로 넣으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환자분들한테 이게 보통 한 여섯 번 정도를 저희가 보통 수시로 아 그래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냥 수시로 넣으세요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횟수를 좀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10번 이상 그렇게 넣으면 우리 눈에 원래 있는 그런 좋은 단백질들이 씻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넣는 거는 또 이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죠. 저는 일회용이면은 하나를 따시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쓰시지는 말고 그래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정도 쓰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적당히 수시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눈 충혈됐을 때 막 안약 많이 넣으면은 눈 하얘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녹내장 안약 중에서도 넣으면 충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안약이 그쵸. 있잖아요. 그런 네네. 상품명으로 알파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혈관 수축작용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눈을 하얗게 만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는 반짝 하얘졌다가 나중에 충혈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녹내장 치료제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 가끔 뭐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을 하면 이제 충혈이 좀 가시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처방을 받으셨다가 계속 쓰시는 계속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혈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남들 보기에 빨갛고 나쁘다고 하니까 이거를 없애줄 수 있는 안약을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죠. 눈꺼풀에 염증인지 뭐 약에 대한 알러지인지 뭐 상처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실 이제 굳은 살 잡히듯이 뭐 이렇게 입상편 같은 거 생기면 구조적으로 조금 혈관이 많아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테로이드라는 게 안압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꼭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안과에 방문을 해서 안압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충혈돼서 약 써본 적은 없으세요? 저희 뭐 유명한 약 있잖아요, 쌍클. 아주 어릴 때는 써봤지만 이제 알게 되니까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잘 안 쓰고, 충혈될 일이 알레르기 저는... 이런 거 없으신가 봐요. 네, 저도 건강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어서 피곤하면은 결막이 붓고 충혈돼서 인공 눈물약을 한 방울 넣고 출근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렌즈 라식 관련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좀 렌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선생님 저 어제 렌즈 끼고 잤는데 눈 뒤로 빠진 것 같아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눈의 구조상 렌즈가 눈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눈 속을 저희가 구석구석 이렇게 뒤집어서 렌즈를 확인을 해보고, 렌즈가 만약에 정말 없다면 그건 눈 뒤로 넘어가서 없는 게 아니고 아마 주변에 빠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눈 뒤로 넘어간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얘기했는데 막 환자분들 저는 예, 네. 한번 넘어갔는데 못 찾아냈다고 저한테 막 모르고 기분 나쁘게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고 잤는데 없어졌으면 뭐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믿음을 주지 못했던 의사, 제가 부덕한 거죠. 저를 이제 믿었으면 아 뭐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렇겠다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안 믿었으니까. 저는 운전 연수 받는데 연수를 뭐 1주, 2주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시내만 다니고 동네만 다니다가 이제 학생이 익숙해지면 선생님이 고속도로를 태우잖아요. 고속도로 타자마자 양쪽 눈 렌즈를 끼고 있는 게 하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운전을 할까 말까 다 결국 나왔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이 저기 렌즈 뒤로 넘어간 거 아니냐 병원 가봐야 되지 않냐 렌즈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집에 와서 만져서 찢어진 렌즈를 제가 이렇게 들쳐서 뺐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손님은 렌즈를 두 분 다 렌즈 사용하셨으니까 언제부터 끼셨어요? 저는 대학생 때. 저도 대학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화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서클 렌즈 많이 끼잖아요.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꼭 껴야 되냐? 혹시나 그렇게 답을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전 당연히 서클 렌즈는 미용상이기 때문에 착용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요. 시력 교정용으로 색이 없는 렌즈를 착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애 보통 학생들을 데리고 네. 그런 거 물어보신데 아이를 일단 이렇게 봐서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여자친구들이 관리를 잘 하는 경향이 있고 조금 더 렌즈를 많이 끼고 싶어 하는 경향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되게 잘 나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롭지는 않지만 이거를 눈을 만져야 되고 세척을 해야 되니까 얼만큼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학생 손을 붙잡고 이렇게 눈빛을 좀 쏴주죠. 너 엄마 걱정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끼면 이쁘다. 끼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싸구려 끼지 말고 좋은 거 끼자. 차라리. 네. 네. 걔네들이 끼지 말라고 안 낄 애들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안 끼고 나와서 끼니까 엄마들한테 용돈 주셔가지고 어머니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거를 끼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저희 이쁘다는 건 다 아니까 끼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약간은 저희가 속 이게 뭐랄까 터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트인 아버님. 네, 트인 아버님 웅쌤이었습니다. 뭐. 얘들아 보고 있지? 아빠가 움직이게 해주실 거야. 아니, 저는 참고로 새아들이기 때문에 렌즈를. 자, 그러면 렌즈 라식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라식하면 노안이 빨리 오나요? 보통은 근시가 있는 분들이 라식을 하잖아요. 근데 라식을 하게 되면 근시가 사라지니까 일반적으로 노안이 오게 되면 근시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안경을 들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가까운 게 침침해져. 사실 수술하고 대부분 근거리가 떨어지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라식 자체는 이 각막을 깎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노안을 빨리 오게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환자분들이 내가 예전에는 근거리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라식 수술하고 얼마 있다 해서 근거리가 불편해지니까 마치 노안이 온 것처럼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거 같고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정말 데이터상으로 노안이 빨리 왔냐 조절력이 떨어지느냐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쓰고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올려보는 건 그쵸, 사실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이게 잡아서 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불편해지죠. 많이 그렇죠. 느끼시나 봐요. 네, 지금까지 요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안과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사실 소아안과나 이렇게 환자를 보다가 많이 듣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유익했던 시간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상식이 아리송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도 같이 해드리고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좋은 채널 아이들하고 같이 봐도 되는데 제가 뭐 아까 컬러 렌즈를 이렇게 건전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네. 항상 기대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과 이제 아직은 잘 모르지만 둘째 아들하고 꼭 손잡고 같이 시청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마무리할 시간이 네. 왔습니다. 우리 아이 해피아이 구독과 좋아요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띠용. 띠용.